네, 안녕하세요. 펌프트 조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에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다룰 영상은 뭐냐면요. 어떤 중학생이 제 유튜브를 보고 질문을 남긴 겁니다. 질문들이 되게 신선하고요. 또 이제 중학생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어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생들한테 설명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대학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아마 궁금한 것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저의 아들하고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제 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될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제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입문자를 위한 그런 강의들도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굉장히 많죠. 이게 보안 쪽에 뭐 화이트 해커를 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기초적인 것들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아셔야 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C 언어 같은 경우나 뭐 파이썬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는 것,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웹과 관련된 웹 프로그램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보시면은 프로그램 언어만 하더라도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학원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 뭔가 이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단계라는 거는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기본적인 거죠.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장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방화벽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우터라는 거 있고, 스위치 환경, 그 다음에 이제 패킷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데이터에, PC들의 데이터에 어떻게 도착을 하고, 그런 도착한 그런 데이터들이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단인데, 물론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자신이 재밌을 만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뭐 공부보다는 게임부터 좀 많이 했죠.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거라면 지금은 이제 CD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뭐 굽는다라고 하는 건데 CD 복사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의 다 USB를 복사를 하지, USB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뭐 웹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즐기지 않은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처음부터 이제 한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그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게임을 굉장히 즐기고 했던 친구들이 이런 개념들을 분명히 더잘 알게 돼요, 나중에는요. 왜 그러냐면 많이 그냥 취미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막 만지거든요. 컴퓨터를 하고 뭔가 PC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뭔가 설치가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도 삭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게임들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뭐 아마 중학교 1학년이면은 뭐 로블록스 같은 것도 아실 거고 그다음 마인크래프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 같은 거를 이게 마련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또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설정 파일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 간단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어떤 거냐?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게임을 정말로 하기 위한 목표인 거죠. 근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장벽들이 있을 건데 그런 장벽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부수면서 나가게 되는 거고 내가 요 게임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정보들을 얻고 그다음에 뭐 로블록스 프로그램 한다면 나는 로블록스로 뭔가 돈을 보고 싶어. 근데 로블록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올리는 방법들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조금씩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뭐 보안을 위해서는 뭐 이것 웹 해킹도 해야 하고 시스템 해킹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우선 많이 하세요.
특히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거는 프로그램 중에서 쉽게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HT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성을 하면은 바로 화면에 나타나거든요. 특히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처음에 많이 하냐면요. 저희가 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브라우저로 여시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만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예요. 뭔가 시어너는요. 시어너는 뭔가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거든요. 처음에는요. 근데 웹 언어 같은 경우는 재밌다. 그래서 즐기세요. 예, 즐기시고 사실 뭐 게임을 많이 하라기보다는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긴 해요. 뭐 게임만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 조금 이해시키시면서 이해하면서 이해시키면서 나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얘를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잘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나요라고 했는데 연봉이죠. 연봉은 다좀 다릅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기업들, 뭐 네이버나 이제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좀큰 기업 쪽으로 가시면은 연봉이 조금 더 많이 받아요. 예, 그냥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뭐 5명으로 되어 있는 회사, 10명으로 되어 있는 회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보다 확실히 처음에는 많이 적게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또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이제 막 시작한 회사죠. 한 5년 차 이하, 5년 차 이하, 3년 차 이하 정도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멤버들이 되면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더 많은 연봉들을 또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안 컨설턴트, 이게 우리가 SK 숄더스 같은 경우나 안넷 같은 경우나 아니면 CQI나 이글루 시큐리티 뭐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 계열의 그런 회사들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한3000 초반 정도에서 뭐 적게 받으면 한2800 정도 요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많이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한 1.5배 정도에서 이제 신입 연봉들이 결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경력이 쌓일 때마다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막 경력이 쌓일 때마다 이렇게 뭐 확확확확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죠. 그건 자기가 능력들을 많이 향상시켰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확확 뛰지는 않아요. 적당히 이제 5%에서 10% 연마다 그 정도만 뛰어도 많이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입 연봉이 중요하긴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일을 했을 때 초년생 때 받는 연봉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경력이 생기면서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이제 연봉 협상을 하면서 연봉들을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안 쪽에서도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업무 중에서 자신이 정말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쌓으시면은 좋은 연봉으로 나중에는 형성이 됩니다. 뭐 10년 차에 뭐 1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10년 차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몇 살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관심 가지면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죠. 하지만은 이제 보안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해킹부터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조금 이제 조금 이게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뒤에서 이제 크래킹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통제를 할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해킹이나 그런 공부들을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뭐 한세 사이버 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디미 같은 경우나 여러 이제 고등학교 IT 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이제 강의를 가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부터 대회에 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뭐 페스티벌, 해킹 페스티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데 이런 곳에 참여를 하면은 또 해킹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자기의 능력들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몇 살부터라고 시작하기보다는 컴퓨터를 좋아할 때부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게임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이제 그것을 하면서 나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좀더 해보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공부를 좀더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상 환경에다가 나는 뭐 리눅스를 설치해가지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자기만의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연계 공격을 해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답이 없어요. 그냥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외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뭐 해라 뭐 해라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책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게임들, 간단한 게임들 좀 만들고 싶어요 하면은 좀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도 뭐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웹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는데도 그렇게 크게는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자신이 좀더 이해를 하면서 좀더 고퀄리티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판을 칠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자기가 좀 제어할 수 있는 정도. 제어가 다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면은 제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살부터라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부터 좀 인터넷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부터인가? 그때 이제 막 전화기 이용해가지고 모뎀으로 막 이렇게 인터넷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컴퓨터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크래킹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냐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했다가 걸렸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예, 실제로 해본 적은 없고 실수로 해본 적은 있었어요. 어떤 실수냐면요. 정말 도메인이 이런 도메인이죠. a.co.k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도메인을 잘못 본 거예요. 모이킹 이제 컨설팅 우리가 직업으로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a.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했어야 하는데 a.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공격들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요두개 사이트가 비슷한 화면들을 진짜로 비슷한 화면들을 가지고 있었고 왜 그러냐면 이 도메인에 따라서 어차피 그 회사명들이 또 결정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비슷했어요. 비슷해가지고 확실히 거기 사이트인 줄 알고 공격을 했는데 똑같은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로 우연치 않게.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 대해서 모르고 공격을 해가지고 실제 시스템에 침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공격하고 나니까 아, 실수했던 것이 이제 본 거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다 상황들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잘못으로 해킹을 해버렸다. 근데 취약점이 있더라. 그래서 보고서를 보내줄 테니까 혹시 이걸로 용서를 좀 해주라.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전문 업체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큰 영향들은 없었고 이런 취약점들이 있었다. 이해해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끝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실제 이제 크래킹을 해서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중학생이나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해킹 공부들, 해킹 강의들이죠. 해킹 강의들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친구들이 이제 통제를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배웠던 웹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데나 이제 막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통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쪽 분야에서는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 봤듯이 어느 시스템에 침투를 했더니 나중에 뭐 스카웃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해커가 백신도 만드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백신 업체들 있잖아요. 우리가 안랩이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그 회사도 있고 하울이라고 하는 회사, 알약 우리가 알약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죠. 알소프트죠. 알소프트 쪽에 있을 건데. 요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만드는 주요한 백신을 만드는 업체잖아요. 특히 안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신이 주요 그 업체이기 보니까 개발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백신 개발자 쪽으로 가시면은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막 컨설팅 쪽이나 이제 보안 관제 쪽이나 치매 사고 분석 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백신들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일들은 거의 없다.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안 개발자라고 별도로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큰 직업이고요. 이 개발자 개발을 하면서 자기가 개발을 정말 좋아한다. 개발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제 보안 쪽으로 뭔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업체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안내 쪽이죠. 특히 안내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보안 개발자로 도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안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즈 계열의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위쪽으로 물론 이제 리눅스 쪽에 관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특히 위쪽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는 건다. 개발자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바쁘나요? 굉장히 궁금하죠? 요거는 이제 대학생분들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면은 나쁜 거죠. 예, 바쁘면 나쁜 건데 한마디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은 힘들잖아요. 그런 뉘앙스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이게 자기가 투입된 프로젝트마다 이런 거죠. 자기 회사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프로젝트에 할당받은 프로젝트를 만약 다 해내지 못하면 당연히 야근이라는 것을 합니다. 야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 책임자가 적당히 그 8시간이라는 일, 8시간 안에 해낼 수, 하루에 8시간 안에 해낼 수 있도록 배분을 잘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요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받아가지고 해내긴 해내야겠고, 기간은 되게 촉박하고, 그러면 이제 야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개발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진행하다 보면 변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서비스를 오픈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서비스가 오픈을 하기 전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나 8시간만 출근할 거야, 나 이제 일안할 거야 해버리고 가버리면은 당연히 프로젝트가 완성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얼마나 배분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서 잘 끝나냐 안 끝나냐에 따라서 이제 야근들을 하냐 안 하냐, 예, 이게 결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악의적으로 굉장히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데는 이제 가지 말아야죠. 한 사람한테 그냥 다 몰아주는 거야. 그래서 너 죽어라라고 하는 데는 요거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못할 짓일 것 같아요. 못할 짓이고, 적당히 야근들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이킹 쪽으로 할 때도 이제 모이킹으로 하는데 취약점이 안 나와. 내가 나의 업무는 이제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취약점이 안 나와. 그렇다고 이제 시간이 끝났다고 저녁 됐다고 그냥 가버리면은 프로젝트에는 아무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야근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또 집에서도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 찾아내려고 그렇게 수행한 적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모이킹, 우리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다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몇 번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몇 번을 할수 없고요. 또 이제 야근을 하다 보면은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 휴가. 그러니까 네가 야근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날은 다음 날은 그냥 쉬어라. 휴가는 아닌데 쉬어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야근 수당들을 또 많이 주는데, 예, 적정하게 많이 주는데도 있고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야근 수당 같은 걸 이렇게 좀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모이킹 컨설팅을 할 때는 야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안 담당자로 했을 때 야근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저녁 먹고 가는 것은 그냥 그런 기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야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슈들 이제 야간에 하는 작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장비들을 교체를 한다거나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예, 이랬을 때 야근들을 좀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어도, 예, 직업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실제 전공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다른 과 쪽에서 이제 융합공학과, 융합 쪽으로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융합 쪽으로. 그래서 그런 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학과도 많이 생겼긴 생겼는데, 아직도 이제 컴퓨터공학과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좀 뭐냐면은, 컴퓨터공학과는 그래도 컴퓨터공학과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뭔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컴퓨터를 그렇게 즐겨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컴퓨터에 당연히 이제 친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안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공학과하고 달리 1학년 때부터 또 보안과 관련된 과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본 그런 지식들을 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나 보안학과 쪽에 나온 친구들이 좀더더 기회는 있긴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과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평소에 컴퓨터를 되게 즐기고 별도로 공부를 했다면은, 예, 그렇게 이런 친구들 당연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회사에 취업하고 난 뒤에도
다른 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다른 과다. 뭐 우리 시대하고는 좀 지금하고 좀 다르긴 달라도 그 정도로 이제 비율로 있었고요. 지금은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 저는 네, 두세 명 정도는 다른 과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쪽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예, 워낙 이제 보안학과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보안학과나 컴퓨터공학과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예,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뭐 관심 있는 거, 나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나는 AI 쪽으로 좀 가고 싶어. 근데 AI 쪽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 쪽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AI학과라고 요즘 생각했지만 사실 이거는 AI 쪽은 뭔가 통계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면 수학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AI 쪽은 그쪽으로 가고 나는 이것을 좀더더 컴퓨터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그쪽에서 예, 컴퓨터로 공부를 하면서 더 공부를 하는 예, 심화 공부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해커들을 고용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예, 맞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화이트 해커죠. 정보보안 담당자를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길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 모의해커라고 하는 직업들이 이제 별도로 있을 정도로 그 인원들도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권, 그 다음에 대기업, 그런 데서도 이 화이트 해커 출신들, 모의해커 출신들을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뽑아요. 뭐 매년마다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슈가 많이 터지면은 더 많이 뽑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좀더 없으면은 좀더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많이 뽑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대라기보다는 또 인원 교체들을 또 하죠. 예, 세대 교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한 번에 5년마다 이렇게 뭐좀 이렇게 로테이션이 돌아옵니다. 이게 A라고 하는 회사에 있던 사람이 B라는 회사로 또 이직을 하면은 또 A라는 회사는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모의해커 인력들이 나는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취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의해킹이나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아직도 괜찮고요. 시장은 괜찮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할만하다, 좋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제 범위들은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뭐 이런 거 VR 해킹 같은 경우나 IoT 해킹 같은 거, 자동차 해킹 같은 거나 그런 이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 영역은 절대로 죽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상큼한 질문이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항상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